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하시나요? 게임 하시나요? 저도요. 작년하고요, 2020년은 엘리온, 2019년은 로스트아크 크리스마스 이벤트 했습니다. 그리고 카이슈테르 4마리 했습니다. 그리고 2018년에는 기습 인파 세팅 했습니다. 2017년에는 라그나로크 제로 했고요, 2016년에는 에오스를 했네요. 제 크리스마스 역사입니다.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뭐야, 로스트아크 디렉터 금강선입니다. 뭐야 뭐야 이거. 실시간입니다, 매크로 아님. 보세요, 오타 났잖아요. 실시간이. 아, 저는. 우리 강선이 형 오늘 또 술 한잔 했네요, 또. 즐겁게 파티했던 기억이 나서 이 시간에 찾아뵙습니다. 우선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. 요즘 로아온 이후 편지의 사용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, 안타깝게도 그건 그냥 제 마음의 편지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냥 가지고 계세요. 제가 카드 콜라보 부분에서 이야기 드린 새구비 카드는 실제 게임 내 새구비 카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둠이래, 둠. 엘가시아의 발매 예정은 3월에서 4월입니다. 제가 PT 때 3월로 이야기했다고 스튜디오 들어와서 팀원분들께 혼났어요. 저 회사는 디렉터의 직급이 그냥 라인이 비슷한가 봐. 최대한 멋지게 준비하겠습니다. 엘가시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슈샤이어 채용 관련해서는 제가 딱 결정해서 알려드리기엔. 야 뭐야, 이거 로아온 2부야 지금? 역시나 만만한 규모의 작업은 아닙니다. 그러나 결론은 한번 해보자가 됐습니다. 와 씨댕, 이걸 하네 또. 저희가 너무 가성비를 따지기엔 매번 아바타를 낼 때마다 시무룩하게 될 슈샤이어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저희도 안타깝기도 하고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볼까 해서 잠깐 찾아왔습니다. 올 한해 너무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리고, 21년은 업무적으로는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2021년을 되돌아보면, 그래 2021년 너무 좋았다 라고 충분히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잠시만 시간 끌게요. 좋다 이거. 야 이거 줘 가야 돼. 님들 줘 그렇지 줘. 큰 거 없다고 하면 무조건 큰 거다 이거. 이거 봐봐, 전선 팩 3개? 100만 실링? 폐운 2021개 어때? 어? 달려! 야 진짜 님들, 이게 진짜 게임 좋아하는 디렉터 아닐까 싶어요. MMORPG만 18년을 했거든요? 진짜 이런 디렉터 없다 진짜. 진짜 존나 신기하다. 어디 작은 게임회사 디렉터도 아니고 이렇게 큰 게임회사 디렉터가 저렇게 게임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벤트로 막 노가리 까다가 저렇게 가는 사람이 어딨냐. 저것도 센세이션이야 진짜. 심지어 공지 쓰다가 오타네. 자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, 퀘스트 한번 볼게요. 내용,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만나러 와주시다니. 수상한 편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? 가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 같은 편지 말이죠. 소중한 크리스마스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제가 가진 게 있을 거다 생각해보세요. 저를 가지시겠습니까? 갖겠다!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. 1층 남캐고요, 이게 역캐입니다. 준비했다가 여자 버서커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채널 니아 마을에 이거 봐봐 축제 열렸다고요? 우와 씨, 야 이거 무슨 매트릭스 같다. 오, 와 씨댕, 이 사람들 지금 다 집에서 수박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. 이거 또 종교들 들고 일어났겠는데? 뭐야? X 같네 금강선. 집에 가서 아바타나 터질러야겠다. 난리가 나버렸네요.